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을 기해, 동해 먼바다에는 내일 아침과 낮 시간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대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남해 동부 먼바다에 비는 그치겠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대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는 그치겠지만 하늘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일 목요일에서 10월 9일 목요일까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제주도 해상은 10월 2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